어서 평창올림픽에 컬링 보러 가야지. 영미! 영미! 하는 게 환상적이야. 역시 안경 선배님은 최고야. 평창올림픽 오빠만 가요? 나도 데려가주세요. 알았다 알았어. 가자, 늦겠다. 잠깐! 경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생한 선수들 사인도 받아야지. 훗! 나오라 붓! 필! 안경 선배님께 사인받을 붓도 준비 완료! 어? 난 사인받을 종이도 붓도 없는데 붓이랑 종이 가지러 집에 좀 다녀올게요. 그러다 경기 놓쳐도 몰라. 나 먼저 입장한다. 나 투더이트다 드투더문! 공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서오세요. 손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? 19살이요. 뭐? 19? 그럼 아직 못 들어간다. 수능 보고 와. 여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꽃단장을 했는데 제발요. 안 됩니다, 손님.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. 네, 알겠어요. 삼장아, 나도 조금 전에 잘렸어. 우리 수능 보고 같이 들어가자. 그래, 그러자. 수능 보고 올게요. 깜빡할 게 따로 있지. 보고서 제출을 깜빡해? 이 일로 나와 사내 연애하던 미라킹과도 헤어졌어. 정말 죄송합니다. 어제 회식이 길어져서 깜빡하고 보고서 제출을 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오공이가 어제 좀 많이 마셨습니다. 미라킹, 제발 모래공주님 좀 다시 붙잡아주세요. 이거 멈출 사람 미라킹밖에 없어요.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라고. 모래공주도 참. 다시 모래공주를 붙잡아야겠군. 허잇, 모래공주를 붙잡아라. 얍!